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10 5강 마지막 3번 테마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는 만났어. The successful 형용사죠. 성공적인. 자, 사업가를. 자, who는 이 사업가는 spend 보냈는데, 자, much of his time에서 time 셀수 없죠. 뭐 치셔야 돼요. 자, 많은 시간 돈 뒤에 ing. 자, 시간에 그의 시간을 volunteering 자원봉사 하면서 보냈어. 자, for 누구를 위해서? AIDS 호스피스를 위해서. 자, 호스피스는 무슨 뜻이냐면 말기 환자 간호사. 말기 환자 간호사. 뭐 죽음의 천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를 위해서. 자, 그는 이 사업가는 말했어. 나에게 이야기를. 자, that 어떤 이야기냐면 he uses. 그가 사용하는 이야기를. 자, when 그가 방문할 때 다른 사업가들을 사업하는 사람을. 자, to ask, to 부정사 부사 목적이에요. 자, 요청하기 위하여. 자, 그 다음 ask A to B로 썼죠. 자, 그들이란 말은 다른 사업가에게 to contribute 동사원형 기부 돈을 기부해 달라고 혹은 시간을. 자, to discuss, to discuss가 말하는 것은 AIDS 호스피스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cause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원인이란 뜻보다는 뭐라 그럴까 이거 목적 이라고 의역해도 돼요. 이러한 목적이란 말은 에이즈 호스피스의 목적을 위하여. 자, 이 이야기는 about difference, 차이점에 관한 것이다. 자, between A and B죠. 자, dead sea는 죽음의 바다니까 사해. 자, 그리고 very much, 매우 많이 살아있는 alive 형용사로 써야 됩니다. 여기 주의하시고. 자, 매우 많이 살아있는 sea of Galilee. Galilee면은 갈리해요. 갈리해를. 자, 사해는 has no outlet. 자, no예요. no 없어요. outlet은 뭐냐면은 나가는 길. 배출구가 없고. 자, both are fed. 자, both란 말은 사해 1번. 자, 그다음 갈리해 2번이에요. 자, 1번, 2번 둘 다가 are fed는 feed의 과거 완료 형태죠. so feed가 먹다의 뜻으로 먹어진다는 뭐요? 물이 들어오는데 by same source 같은 원천에 의해서. 자, 그러나 사해는 오직 receive 오직 뭐요? 받기만 해. 자, on inward flow는 내부의 흐름을. 그러니까 물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고. 자, dead sea는 is prevent from 수동으로 썼죠. 자, 그러면 막아진다, 막다, 막아지는데. 자, from 전치사 뒤에 flowing 명사로 썼죠. flowing outward 밖으로 흘러가는 것이 막아져. 자, 그리고 자, accumulation은 축적. 자, 축적인데 of 소금과 소금에 대한 축적은 has killed 현재 완료의 계속적이죠. 자, 계속적법으로 죽여왔어. it은 사해를 죽여왔어. 소금이 너무 축적돼서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뭐 반면에 정도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자, Sea of Galilee. Galilee는 is alive 형용사예요. 비동사 뒤에. 자, 살아있어. 자, 오직 왜냐하면 what flows in까지 해석이 명사 여기 주의하시고. what이어서 the thing which에 무언가 flows in 들어오는 것은 안으로 can 또한 조동사 동사원형 flow out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for this man은 이 사업가에게. 자, metaphor은 은유법. 자, 은유법인데 of Sea of Galilee까지 하면은 갈리에 대한 갈리해의 은유법은 자 주어고 demonstrate 뭐 증명하다 뜻으로 쓰이지만 보여주었다. 자, 보여줬는데 그의 경험을. 자, that 자, for him 자 그에게 삽입절이고 대시 접속사 여기서는 접속사고 그에게 자 giving 준다는 것은 is a necessary 필요한 기능. 자, 필요한 기능인데, 자, of 전치사 뒤에 또 명사 들어갔죠. of thriving 하는. 자, 그 다음 of feeling 하는. 전치사 뒤에 명사 두 개. thriving, 번영. 자, 번영하고 feeling alive, 살아있도록 느끼게 되는. 자, 그래서 두 가지 강의 예시를 들어갖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서 계속 처묵처묵하기만 한다면 탈난다는 말이죠. 좀 내뱉어라. 이런 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알파고가 정리하겠습니다. 알파고. 사해와 갈리해의 예시를 통해서 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업가.